출발하는 가족이 더 힘들다? 네, 우리 치매 환자보다 수거하는 가족이 더 힘들다? 네. 힘들다. 네, 우리 박미 선생님. 다 힘들어요. 아니야. 예, 맞아요. 박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그다음에 치매 환자나 둘 다 힘듭니다. 보통 수거하는 가족이 더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데, 네, 치매 환자도 힘듭니다. 왜냐하면 치매가 100% 365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도 본인의 이런 치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수용이 안 되시고 그래서 힘들어하시죠. 그래서 치매 환자도 역시 힘들어합니다. 근데 보통은 가족이 더 힘들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보다는 좀 가족, 수거하는 가족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. 같이 힘들어요. 자, 네 번째. 네. 치매는 치료 약물을, 그 약물 비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? 호전될 수 있다. 네. 누구님 먼저 손 드셨지? 네,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. 우리 반장님. 호전될 수 있다. 네? 호전될 수 있다. 네, 맞아요. 네, 상품. 네. 네, 이거 좀 일로 나오셔서. 네. 방귀 선생님도 네. 네, 하나 저 뒤에 갖다 주세요. 방귀 선생님도. 네, 치매는 약물,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이제 인지증이라 그래요. 그래서 그 경도 인지 장애라고 그러죠. 그 단계에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더 좋고 치매는 초기에 되도록 발견해서 약물, 비약물 치료를 해야 상태를 현재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